지난 목요일은 처음으로 행복했던 날입니다. 큐티방에서 한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큐티 책을 사서 보기도 하였지만 이 미국 땅에 와서 또 저희들을 만나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제 배우면서 오늘 콰이어타임을 해나가는데 정말 이 콰이어타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고 오늘 큐티를 통해서도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고 하면 목사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이제 알았어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말씀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누린다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이번 주간에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 말고요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오늘도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자신이 듣고 깨닫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힘과 능력을 다하는 그런 승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큐티책도 사서 보았지만 오늘 콰이어타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발견하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자신에게 큰지 몰랐다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LA에 월요 큐티 나눔 방이 있고요. 특별히 이번 월요일은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게 더 낫겠죠. 자 다음 달에 있을 고린도 후서 우리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좀 주관적인 것들이 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서 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목요일날 LA에서 한 번 더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공동체 탄원입니다. 오늘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79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공동체 탄원시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탄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계십니까?
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탄원의 탄원시의 핵심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오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간구를 합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영접해달라, 또 오늘 우리를 도와달라, 건져달라, 죄를 사하여달라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11절 13절에 보면 그의 간구의 내용이 갇힌 자 그리고 이웃으로 이렇게 넓게 또 폭넓게 또 이렇게 확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의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좀 더 이웃에게까지 더 넓혀져 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이 와 닿으시는지요? 저는 2절, 3절이 와 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와타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훼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종들을 잡아가지고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먹여주고 또 주의 성도를 육체의 땅의 짐승에게 주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오늘 주의 종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주의 종들이 오늘 시체가 되어서 오늘 공중에 세계 밥으로 묵혀지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성령 하나님, 요즘 세상을 보면 타락한 책임을 우리 목회자가 지어야 할 때가 오겠지요. 또 타락을 막지 못한 것도 목회자의 문제고 타락에서 건져내지 못한 것도 또 목회자의 문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제 나눔 방에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전도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 문제를 두고 이 한국 정권이 좌파 공산주의가 되어져 갈까 봐 걱정을 참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걱정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공산주의가 만약에 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숙청당할 대상이 오늘 목회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공산주의가 오늘 자리 잡으면 되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처럼 이 패역한 세대에 날마다 죽기로 각오하고 오늘 끼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타락한 책임을 우리 목회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그치요. 또 타락을 막지 못한 것도 목회자가 문제고, 오늘 타락해서 건져내지 못한 것도 목회자의 문제가 되어질 것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묵상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직한가?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는가? 또 범죄한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악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너는 오늘 너의 신앙만 지키느냐? 아니면 이 사회악에 관해서, 타락상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사명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큐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믿음을 잃고 오늘 사회 타락상에 넘어가서 아버님의 성전이 훼파되어지고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모든 사제들이 날아가는 새들의 밥이 되어지고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아버님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리더자가 정말 책임을 다해야 될 이 세상 속에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자식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사회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오늘 탄원하며 간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이, 오늘 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 위해 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